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2주간의 휴방을 끝내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화삼관 하정우 감독 주연작인데 영화 한번 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많았던 영화이고요. 1월 14일날 개봉했고요. 124분짜리입니다. 2시간 넘어가고요. 12세 관람가라서 가족분들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개봉일에 제가 봤는데 개봉일 기준으로 스크린이 583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하면 적은 수치인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뭐랄까요 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영화계 쪽에서는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평점도 없어요. 포탈 다음이나 네이버 가면은 한 줄 평과 별점을 이렇게 주잖아요. 전문가들은 없더라고요. 그걸 아예 써놓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담당자가 빼먹은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전문 평론가들이 쓰질 않은 건지 영화를 보지 않은 건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가 그래도 조금 됐던 영화에 전문가 평점이 아예 없다는 거 그러네요. 스크린 숫자도 그렇고 자, 이 영화 원작은 중국 작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라고 합니다. 허삼관이 사람 이름이죠. 매혈, 그러니까 피를 판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작가 위하라는 분이 중국인 최초로 제임스 조이스 기금을 받고 돈 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린찬의 카시우르 문학상, 그다음에 미국 반스앤노블 신인 작가상, 프랑스 문화예술 훈장 이렇게 외국에서도 꽤 인정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분의 작품입니다. 상관 매혈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나라의 다른 영화인들이 영화화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거절했다가 한국에서 하정우 씨가 이제 주연을 먼저 맡았죠. 주연을 맡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 쪽에 판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하정우 씨가 감독까지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정우 씨가 연출과 각색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까지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작을 영화 시나리오로 옮기는 것까지.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하정우 씨의 전작인 롤러코스터 그리고 뭐 하정우 씨가 나왔던 토크쇼라든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정우 씨의 향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뭐 그의 말투라든가 그의 유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유머 코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영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만 그 유머 코드에 좀 시큰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좀 많이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연은 하정우 씨, 하지원 씨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정우 씨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출, 각본, 주연 모두 하정우 씨가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지원 씨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다름이라고 영화 군도에서 강도원 씨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아역 배우가 이 영화에서 하정우 하지원의 첫째 아들 역을 맡았죠. 그 밖에 뭐 전혜진 씨, 주진모 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밖에 또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뭐 성동일 씨, 김성균 씨, 그다음에 이경영 씨, 정만식 씨, 조진웅 씨 이렇게 나오는데 윤은혜 씨도 나오고요. 장광 씨도 나오네요. 전혜진 씨, 장광 씨, 주진모 씨 등을 빼면은 그 밖에는 뭐 거의 저 짧은 단역이라고 해도 될 만한 분량이고요.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진을 갖고도 이 배우들의 연기력을 충분히 볼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공지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트위터 있죠? 공식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는데
새롭게 팔로잉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건영님, 그 다음에 다정한 재영씨님, 이렇게 두 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녹음을 1월 15일에 하고 있어서 뭐 그 이후에 또 팔로잉해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좀 해주시고요. 저희 공식 블로그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 특히 다음 쪽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지는 그 쥐약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저번 그 국제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SNS로 방송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그 버튼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스트리밍 하시잖아요.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면 그 스마트폰 화면 하단에 보면 느낌표가 뜨더라고요. 그 느낌표를 누르시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런 신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팟캐스트, 여러분들의 SNS로 좀 홍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팟캐스트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스마트폰 유저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한 작가의 원작이었고, 다른 나라의 영화인들이 판권을 사려고 탐을 냈던 원작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세에 맞게 각색을 하면서 원작 그대로의 이야기 흐름, 이야기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꾼 게 아닌가.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세계에서 잘 나가는 작가의 소설이 이 정도 이야기 구성만으로 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정우 씨가 각색을 하면서 좀 많이 쳐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그러나 그 가족 영화로서는 연초에 볼만하지 않은가. 정말 착해요. 일반 네티즌의 평가를 보면 욕설도 없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뭐 자극적인 요소 같은 것이 가슴을 움켜준다라는 것을 대사로 말하는 것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봉일에 가서 봤는데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혹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서 보셨고, 저는 약간 좀 시큰둥하게 봤지만 맨 앞좌석에 있는 분들은 정말 깔깔대면서, 유머 코드가 맞는 거죠. 깔깔대면서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머 코드, 하정우 씨의 유머 코드를 맞는,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하정우의 유머 코드가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작인 롤러코스터가 있죠. 하정우 씨가 감독 데뷔를 했던 작품 롤러코스터, 그 작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가족 영화로서, 착한 영화로서 연초에 또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요. 주거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을 좀 읽어드릴게요.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팜플렛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 없고 대책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뒷꿈만은 넘치는 남자 허삼관, 마을 절세미녀 허홍란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그러니까 허삼관이 하정우 씨고 이 절세미녀 허홍란이 하지원 씨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세미녀라는 것을 연출상에 표현을 해줍니다. 이 하지원 씨가 처음 등장할 때.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 구식이라고 할까요? 진부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슬로우하면 걸고요. 약간 좀 뽀사시하게 약간 좀 화면 처리해주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막 환호 지르는 그 정도 연출로만 이 하지원 씨가 절세미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하지원 씨 물론 이쁘죠. 예, 이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화상에서 절세미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연출 능력 문제겠죠.
그 점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느냐. 하지원 씨가 원래 이쁜 건 알고 있지만 영화상에서 절세 미녀로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줄거리 소개 계속 해드릴게요. 이미 이 하지원 씨에게는 하소용이라는 남자가 있다는 청청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하정우 씨가. 그럼에도 온갖 물량 공세로 마침내 결혼 승낙을 받아내죠. 이경영 씨가 이제 하지원 씨의 아버지를 나오는데 단판을 짓죠, 거기서. 내가 대를 사이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경영 씨가 단박에 아주 승낙을 해주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머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1년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 아들 3명을 낳습니다. 1락이, 2락이, 3락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에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바로 큰아들 일락이가 하정우 씨가 아니라 하지원 씨의 원래 애인이었던 하소용이라는 남자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에 이제 하정우 씨의 어떤 반응들이 펼쳐지면서 영화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배경은 6.25 직후에 충청도의 공주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전경이 있고 또 폐허가 된 마을 풍경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언뜻 나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뭐 고구마로 먹는다던가 이 영화의 원래 원작 제목처럼 피를 팔아서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하고 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팔아서 끼니를 이으려고 하는, 생계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뭐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 시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가난하다. 아주 아주 가난하다. 그래서 피를 팔 수밖에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영화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라고 한다면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고저가 있잖아요. 고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갈등이라고 해봤자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첫째 아들, 일락이가 내 씨가 아니라 와이프의 옛날 애인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아들이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그것이 또 어찌 보면 갈등일 수도 있겠죠. 이 갈등이 약하니까 그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의 쾌감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배가 조금 고팠을 때에 산의 진미를 먹었을 때랑 배가 아주 고팠을 때에 산의 진미를 먹었을 때 뭐 그런 느낌의 차이인 거죠. 이 영화에서는 뭐 해악과 풍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유머가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 영화로서는 괜찮지만 이야기 자체에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하정우씨가 극중에서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첫째 아들이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라는 그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에 극중에서 이 하정우씨가 보이는 반응들이 거의 유머스럽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눈물도 흘리긴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유머스럽게 펼쳐가고 있어서 이 인물의 아픔이라든가 고통이 전해지지가 않았던 거죠. 중반 넘어가면은 이 아들을 하소영에게 줬다가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아들인 줄 알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닌 걸로 판명 났을 때 그때 느꼈던 고통, 그때 느꼈던 뭐 비애감 이런 것들이 그냥 유머스럽게만 묘사되고 진정성 있게 영화상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아들을 찾아올 때, 빼앗아 올 때 그때의 쾌감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환타지 세계화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정말 6.25 직후면 한국전쟁 직후면 정말로 암울하잖아요. 다 부서져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미국의 어떤 원조에만 기대어 있고 많은 이산가족도 생겼고 많은 사상자가 났고
암울한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묘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묘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가난이 제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정우 씨가 피를 파면서까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상황 속에서 배를 고파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정말 나무 속살을 벗겨서 먹는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이 허삼관이 피를 파는 그것도 좀 납득이 됐었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반에 그 첫째 아들을 원래 생부 쪽으로 넘기는 그것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영화상에서는 저렇게 얼굴색이 좋고 살집이 잘 붙어있는 저들이 자기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저 집에 넘깁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머리로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만 옛날 일이기 때문에 시대가 옛날 시대니까 근데 가슴으로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환타지 세계를 만든 것 같아요. 착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환타지 세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들이 이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힘겹게 이리저리 뛰는 그런 하정우 씨가 묘사되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 현실의 고통에 의한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부의 환타지 세계, 가난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그 절대 가난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그 환타지 세계와 후반부의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감동이 좀 부조화스러운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난과 눈물과 고통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유머러스하게 계속 받아들였는데 후반에 클라이맥스에 가면은 갑자기 막 하정우 씨가 울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게 클라이맥스를 위한 클라이맥스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승전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클라이맥스조차도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좀 심파를 조금 더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시크한 건조한 그런 감동이랄까? 그런 식으로 후반부에 클라이막스를 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 하정우 감독의 전작, 데뷔작이죠? 롤러코스터라는 코믹 영화가 있었죠? 그것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의 그 진상 손님들, 그리고 뭐 승무원들의 여러 대처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또한 유머 코드가 하정우 씨의 유머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이 유머 코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롤러코스터도 이야기 자체의 재미보다는 캐릭터들에 의한 유머로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도 시나리오를 하정우 씨가 쓰셨죠. 그러니까 전작이나 이 허삼관이나 모두 시나리오를 하정우 씨가 쓰셨고 모든 영화 전반적으로 유머가 깔려 있는데 유머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야기에 의한 뭐 상황에 의한 유머가 아니라 캐릭터에 의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 플레이죠. 개인 플레이로 유머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축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플레이가 잘 먹히면 정말로 끝내주잖아요. 근데 개인 플레이가 개인기가 잘 안 먹히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런 경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 플레이로 인해서 그 경기 자체가 망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허상관도 그렇다. 이 캐릭터들의 개인 플레이에 그 유머 코드에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 쉽게 웃을 수 있는 분들은 이 허상관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조직력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 이야기의 짜임새라든가 아니면은 정서의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허삼관 좀 실망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머가 담겨있는 장면 봤을 때 피식피식 웃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실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재미없었고요. 그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제가 국제시장과 허삼관을 둘 다 보았고 또 어떤 분들은 둘 다 이제 부성애를 담은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 평가가 맞다면 둘 다 부성애를 담고 있는 영화라면 저는 국제시장을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오히려 왜냐하면 국제시장에는 그래도 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억지로라도 자기적이지만 그리고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묘사가 되고 그런데 허삼가는 그것이 좀 시크하게 넘어가요. 시크하게 그래서 감독 개인의 취향이 너무나도 잘 투영된 영화가 아닌가 이 허삼가는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평가고 여러분들 중에서 유머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런 분들은 가족 단위로 남녀노소 이 영화를 보시기에는 정말 무난하다. 무난한 영화예요. 평이한 영화입니다. 갈등이 없으니까 뭐 굴곡이 없으니까 그냥 평이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유의 깊게 봤던 거는 그 하지원 씨의 첫 번째 애인 하소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6.25 직후에 이제 미국 군인의 물건을 빼와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이런 분들이 큰 부를 축적했고 그러한 인물로 나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11년 뒤에 그 하정우 씨 첫째 아들 사건이 터지면서 묘사된 그 하소영 씨의 집이 나옵니다. 옛날 일제시대의 목조 건물이에요. 2층 집 목조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들의 집은 다 좀 이렇게 판잣집에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집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하소영이라는 부자의 집에는 일제 양식의 그런 목조 건물이 있는 거죠. 솔직히 뭐 이 인물 묘사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첫째 아들이 자기 생부가 하소영이라는 걸 알고서는 이 집에 가서 이제 몰래 그 안을 집안을 보는데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데 하소영이가 갑자기 발레 같은 막 춤을 현대 무용 춤을 막 추면서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지간에 미군의 물건을 빼와서 불을 축적했고 일제시대 양식의 목조 건물 2층 목조 건물에 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미심장하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부를 축적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산업화 시대에 그런 산업 역군 말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부를 축적한 사람들 혹은 해방전국이라든가 한국전쟁 후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근원이 대부분 외세의 힘에 의존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7.18 청산하지 못한 그런 까닭이기도 한데 여하튼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사실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돈을 벌려면 미군의 물건을 빼와서 내다 파는 수밖에 없었고 멀쩡한 집이라고 한다면 그 일제시대 때 살았던 그런 집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본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7.18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대 해석에 불과한 것이겠죠. 여튼간에 저는 그 하소영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려보면요. 여기 보면은 수많은 명품 배우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성동일, 김성균, 정만식, 조진웅, 이경영, 뭐 장광, 뭐 주진 뭐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을 빼면은 대부분의 이 조연분들이 그대로 그냥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허삼관, 하정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첫째 아들 정도가 하정우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갈등 요소를 품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밖의 인물들, 조연들은 다 그냥 소모돼 버려요.
몇 마디 농담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예를 들면은 성동이라고 김성규 씨 같은 경우는 이 하정우 씨를 매혈, 즉 피를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분량 안 나오고, 김성균 씨가 그 후에 후반부에 좀 망가진 모습을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소모되기만 하는 그런 인물들, 도대체 왜 이런 배우들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이 영화를 잘 팔기 위해서 이런 분들 쓴 게 아니냐, 뭐 그런 악평도 하시던데, 이 배우들의 이름값을 이용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악평하고 싶진 않고요.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기용하고서도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그 상황을 짜임새 있게 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트위터 쪽으로 이런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요, 하정우는 그냥 하정우대로, 하지원은 그냥 하지원대로 보였다. 정말 이거는 악평 중에서 악평이거든요. 혹평 중에서 혹평이고, 왜냐하면 배우는 그 인물로 보여야 하잖아요. 추격자에서 하정우 씨로 안 보이잖아요. 4885로 보이잖아요. 나쁜 놈으로 보이잖아요. 그 살인마로. 어떻게 보면 배우에게 있어서는 큰 찬사인데, 저도 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하정우 씨가 그냥 토크쇼에서 나와서 보이는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의 표현법 같았고, 그 군도에서 말입니다. 하정우 씨가 약간 좀 코믹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도 녹음할 때도 하정우 씨가 맡은 인물의 코믹함을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영화가 더 재밌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군도에서는 그 인물로 보였지 하정우 씨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허삼관에서는 그냥 하정우가 하정우를 연기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창조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지원 씨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아들 세 명을 낳은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줌마 느낌이 안 나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안아요. 엄마니까 당연히 아들을 안겠죠. 너무 그게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아가씨가 어떤 누나가 예뻐해주는 느낌, 모성애로 사랑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남자를 이뻐해주는 느낌, 그것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대 배경이 옛날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집착에 가까운 그런 모성애가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찌 보면 이것도 편견이겠죠? 죄송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런 모성애적인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원 씨 역할이 가벼운 역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허삼관이라는 주인공의 눈을 빼앗는 역할, 절세 미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약간 억척스러울 수도 있는, 그래서 허삼관이 첫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삐쳐서 일도 안 하고 이럴 때 그 집안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 하지원이 맡은 역할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저만의 판단일 수도 있겠죠. 인상적인 장면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하정우 씨가 묘사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서울 동대문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요. 아버지 허삼관이 어찌어찌 겨우겨우 이제 서울에 당도해서 동대문 병원에 갔더니 아들하고 아내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고 또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심적인 고통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 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감성적인 배경음악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죠, 관객들에게. 그 장면에서는 뭔가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좋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도 그 이전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스포일러라서 그냥 말씀드리진 못하겠네요. 그 이전에도 몇몇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
서울 골목 장면이 가장 그 아버지의 사랑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집 아이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키운 앤데 11년 동안 키웠는데 내 피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영화에서의 하정우 씨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굉장히 좀 자기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전반적으로 하정우 씨의 모습은 그것이 어찌 보면 유머를 위해서 그 인물이 희생당한 건데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죠. 조작당하고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 상황에 처해진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화면상에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동안은 그래서 더더욱 이 영화에 저는 공감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2014년에 정말로 한국 영화 중에서는 최고로 꼽는 한공주,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첫 번째로 꼽았던 영화 한공주에서 그 주인공 한공주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곳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아주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로 인해서 웃을 땐 또 웃거든요. 막 아주 활발하게 웃고 기타도 치면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합니다. 웃으면서. 그게 얼마나 솔직해요. 저는 그게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여학생이 또래들과 저는 웃음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솔직한 감정 표현이고 그것을 솔직하게 영화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솔직함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또 그 인물의 감정을 전달했던 거고요. 근데 허삼간에서는 하정우라는 인물이 너무 유머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여하튼 시간에 인상적인 장면으로 가장 솔직한 장면이라고 생각한 이 서울 골목길 장면을 꼽고 싶네요.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준비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걱정했습니다. 분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떠들었지만 아마 편집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편도 분량이 거의 안 나올 것 같네요. 큰일이네요. 별로 할 말이 없는 영화입니다. 그냥 평이한 영화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초에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가족영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머 코드가 맞지 않으면 좀 실망을 하실 수 있는 영화고요. 또 저처럼 이야기를 중점으로 감상하시는 관객분들에게는 적잖이 실망하실 수 있다.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불분명하고 갈등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을 뿐더러 전반부와 후반부의 흐름이 좀 부조화스럽고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활동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쓰이고 있는 가난이란 부분, 가난, 절대 가난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그렇게 관객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에 하정우 씨의 두 번째 연출작인데요. 세 번째 연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세 번째 연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연출작도 보고 싶네요.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 보는 내내 이게 124분짜리잖아요.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감, 리듬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듬이 한결같아요. 거의 속이 말하는 밀당이 없는 거죠. 관객하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평이한 이야기와 평이한 리듬감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제가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제시장 편을 들으시고 청취자 신세계님께서 블로그 쪽에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황정민 씨가 정말 힘들었다고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스스로도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두 문장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관객들에게 느낌을 사뭇 다르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스스로도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신 중년층 분들이 위로를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 영화상에서 필요했는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너무 과했는가, 그런 평가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영화를 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 방송편 들으시면 이거 좀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하는 부분들은 저희 블로그 오시거나 각종 댓글 안에 써주시면 다른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제가 더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이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페이지에도 청취자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로 적으실 수 있죠. 여전히 참여율이 꽤 저조하지만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방송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편을 녹음하겠습니다. 그거 녹음하면서 2014년 박스오피스 평가, 소개 그런 것도 또 하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편을 많이 청취해 주지 않고 계신데 좀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2015년에는 고정 청취자 10명 늘리기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뭐 저도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1월 마지막 주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뭐 봄 날씨인데 그래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